특별하게 누군가를 보호하자고 하는 거야. 특별하게 누군가를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중에 임산부인 수용자에 있어서는 교정시설에서 교도소에서 애식기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불허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이가 이거 왔는데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 심장병 병원 다니고 막 해야 돼. 심장 판막증이 이름만 키울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는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용자가 두 다리가 부러져갖고 깁스하고 있어. 어? 깁스하고 누워 있어. 그러면 아이 키울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3호 교정시설에 여기 자 감염병 유행 그죠?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유아 양육을 불허하는 겁니다. 알았죠? 유아 인도 봅시다. 소장은 자 역시 소장님입니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동그라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법인 뭐 고아원 이런데 그 다음에 개인 위탁 가정 뭐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보내는 거 알았지? 자 이런데 보내고 보낼 수 있다. 다만 자 이게 없어 알았지? 자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가나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 근데 똑같은데 밑에 이 양 봐봐. 자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출생 후 18개월이 지났지. 야 여기 우리 아까 몇 개월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18개월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18개월 지났어. 그런데 내보내야 되잖아. 그지? 미안한데 좀 가라. 가라 해야 되나? 내보내려고 해. 내보내니까 유아 양육에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 알았지? 두 가지야. 18개월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취소를 요청했어. 취소를 요청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해야 한다. 맞죠? 금당 본 조문이죠. 자 그다음에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한다. 모성보험이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자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다. 틀린다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여기 기출 질문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유산 사산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죠. 포함한다.